인간은 유일한 그 시간 속에 삽니다. 우리가 무한한 삶을 사는 게 아니거든요. 유한한 그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인생이 길면 보통 한 80 내지는 90세까지 우리가 살지 않겠습니까? 예. 그 말은 지금 우리가 멈추지 않는 그 시간에 그 폭주 기관차 위에 지금 올라타 있는 겁니다. 누구도 이 지금 이 기차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 죽음을 향해서 다 가려고 있죠. 나이가 보통 20대 되시는 분들은 한 20km로 달리고 30대는 30km, 60대는 뭐 그 60km로 뭐 속도로 달린다는 말이 있듯이 아주 뭐 우리가 빠른 속도로 뭐 시간이 지나간다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아까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그 내 생명이 지금 모래시계처럼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시간들이 적 시간이 꼬로 생명이라는 거죠. 내 시간이 지금 내 생명과 지금 맞교환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나가는 1초가 지금 사라지면서 내 생명도 지금 모래시계처럼 지금 사라지는 거잖아요. 내 생명과 시간을 지금 계속 맞교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참 시간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명과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모래시계가 다 떨어지면 우리의 생명은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과 같은 나의 시간을 여러분들은 지금 뭘로 교환하고 있습니까? 어떤 걸로 지금 대체를 하잖아요. 우리 회사를 가면 우리의 시간을 주고 회사는 우리에게 급여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교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은 시간들은 뭐 어떤 것과 지금 계속 교환하고 있는 작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나만 위해서 계속 평생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거 나만 위해서 쓰는 사람이 있고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순교. 여러분들 순교라고 뭐 생각하는 것들이 특별하게 막 죽음에 대해서만 생각하는데요. 이게 시간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 순교를 시간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께 자기의 지금 이후에 남아있는 모든 시간들을 그냥 압축해가지고 다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그냥 다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양화진 우리 선교 사업 묘역에 가보면 많이 느끼겠지만은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내리자마자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성경책만 전달하고 순교한 그 토마스 선교사님 의미 없는 죽음처럼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잖아요. 의미 없는 죽음처럼 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내리자마자 성경책만 딱 던져주고 그 사람 순교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나머지 인생을 그냥 통째로 다 받으시고 그 열매들을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 복음 그리고 경제적 번영 이 모든 것들로 열매를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선 땅을 위해서 이분뿐만이 아니죠. 20살 결혼도 안 한 미혼들이 오자마자 땅에 이 밟자마자 바로 순교하고 죽고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의 남은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대 초반에 와가지고 남은 그 사람들의 그 시간들.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싶은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 그리고 자기 닮은 자녀를 낳고 그 가족끼리 좋은 추억들을 켜켜이 그 남은 시간 동안 쌓아가려고 하는 그 많은 의미 있는 것들. 그 시간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라는 거죠. 그 시간이. 그 시간의 개념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교라는 게 여러분들 그 죽음, 뭐 육신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그 시간의 개념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많은 추억들, 좋은 것들, 소중한 것들, 모든 시간들 하나님께 다 올려드린다라는 거죠. 정말 주어진 시간을 자신만을 위해서 산 사람은 그 시간은 하늘나라 갈 때 다 썩어지고 불타 없을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도 건질 게 없습니다. 그러나 순교는 하지 않았지만은요, 정말 지금도 다른 영혼들 위해서 내가 내 시간이 있지만은 이걸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그 영혼을 위해서 섬기고 정말 순교자와 같은 자신의 생명을 남을 위해서 내어주고 나눠주고 하는 이 시간들을 나눠주고 하는 삶을 사는 것은요. 전도하고 1대1 하면서 어떨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 계속 반복하는 그 영혼 얘기를 2-3시간 동안 들어주고 있는 공감해주고 들어주고 있는 그 시간이 허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영혼이 나중에 세워지고 올라가고 하는 것들을 보면요. 얼마나 이게 값진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의 개념은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 1초 1초 이걸 지금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1초 1초 지금 여기 와서 지금 듣고 있는 시간도 이거와 지금 맞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집에 가서 더 재밌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걸 안 하고 여기 온 거는 욕과 맞교환이 일어나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의 시간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시간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창세기에는 태초에 뭐
태초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시간이 시작인 거죠. In the beginning으로 시작되잖아요. 딱 이렇게 시간이 이제부터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하루가 천년 같고 또 천년이 하루 같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에 대한 성경에는요 굉장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뭐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의 그때 카이로스의 때 이런 시간의 개념도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호수아서 한번 우리 보면 기브온 전투, 아, 예, PPL입니다. 예, 제가 그때 하마 성경 보시고요. 예, PPL은 여호수아서에 보면 예, 또 우리가 기브온 전투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 여호수아가 막 싸움을 굉장히 이제 하나님의 순종을 통해서 싸움을 잘하죠. 그리고 한번 기브온이라는 그 족속들이 화친을 통해서 약간 거기서 한번 실수하잖아요. 그래서 화친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쏘겨가지고 화친을 했는데 나머지 족속들이 기브온을 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 형님 좀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 막 이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진짜 큰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이 큰 승리를 주시기 시작하는데 계속 싸워 나가는데 연정연승을 하는데 해가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날 넘어가면 그 다음날 되면 이 승리는 다시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뭐라 합니까? 태양아 멈추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 시간이잖아요. 시간을 그냥 고정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태양아 멈추어라 하니까 진짜 태양이 서버렸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세운 아주 사건입니다. 이게 좀 특이한 사건이죠. 그리고 그 다음 장 보시면 그 보면 태양만 멈춘 게 아니고 저기 왼쪽으로 이제 가시면 달도 멈추었습니다. 밤 되면 달아 멈추어라 있습니다. 이 태양만 멈추어라만 알고 계시죠? 실제적으로는 달도 멈추었습니다. 달도 멈추어라 이래가지고 하거든요. 제가 옛날 학교 다닐 때 시험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새벽 하신데 지금 진짜 공부할 게 너무 태산 같고 이래가지고 정말 안 돼가 하나님 앞에 진짜 저거 생각나가지고 달아 멈추어라 막 이렇게 선포하고 그랬는데요. 정말 달은 안 멈추고 내 머리가 멈춰가지고 그냥 바로 거기서 잤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은 또 태양아 좀 멈추어라 저걸 보고 어떤 사람은 막 좀 이상한 또 해석을 하던데 뭐 지구가 지금 현재 저기 지구본 보시면 23.5도로 기울어져 있잖아요. 맞죠? 약간 기울어져 있잖아요. 저게 그 태양을 강제적으로 멈춘 거잖아요. 그래서 지구는 돌아야 되는데 멈추니까 이게 기울어져가지고 23.5도가 아닌가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좀 많이 나간 것 같고 실제 이거 지구본이 살짝 기울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23.5도인데 이게 뭐 옛날에 우습게 얘기도 있었죠. 어느 학교에서 지구본이 이게 막 기운 것을 보고 교장 선생님이 와가지고 자기가 좀 이거 좀 지식적으로 좀 알고 좀 자랑하고 싶어서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 학생들한테 얘기하잖아요. 학생 이 지구본이 왜 기울어지는 줄 알아? 하니까 제가 안 그랬는데요. 학생이 제가 안 그랬는데요. 했더니 옆에 있는 갑자기 수학생님이 아 교장 선생님 그 살 때부터 그랬습니다. 살 때부터 이거 살 때부터 그랬더니 교감 선생님이 오더니 또 한마디 그 드는 거예요. 국산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에베소서 지금 5장 16절 또 여기 보면 또 시간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5장 16절에 보면 그 시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 낚이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지금 악하다라는 이 말은요. 우리 대적 그 마귀가 그 세상의 그 시간 속에 그 죄를 갖다가 막 집어넣는 거예요. 막 뿌리 넣는 거예요. 넣어가지고 우리도 그 시대의 현장 가운데 시간 속에 살아가면서 막 죄에 막 휘말리게 되는 것이죠. 이 악한 시대라는 거죠. 막 휘말리게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때가 가다라는 것을 알아야 그에 대한 대책이 나온다는 거죠. 그 대책에 대해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앞에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네,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한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세월을 아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그 번역을 보면요. 세월을 아끼라 밑에 보십시오. KJV하고 NIV 두 개가 있는데 NIV는 막 그 약간 조금 번역이 그 영어로 된 게 뭐 이렇게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를 잡아가지고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라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실제 원어, 원문에 그대로 직역한 것은 KJV입니다. 그래서 KJV를 좀 많이 보시면 좋죠. KJV가 거의 원어의 최고로 가깝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KJV에는요, 보통 우리가 이 시간을 아끼라고 하면 개념 속에는 막 시간을 절약해라, 뭐 맞죠? 막 열심히 살아라, 뭐, 시간을 아끼면서 절약하면서 막 효율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킹 제임스 버전이 원어에 가깝고 제일 정확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redeeming the time이라고 되어 있죠. redeeming. redeemer가 뭡니까? 구세주, 구원, 구속,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구속해라. 시간을 구원해라. 지금 그 말이거든요. 이게 정확한 뜻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구원받다,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다라는 것과 동일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가 할 일은 흘러가는, 지금 막 흘러가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시간을 어떻게 구원하는 겁니다. 구원하는 거. 건져내는 거. 시간을 어떻게 건져내는 겁니다. 그냥 떠내려가는 거를 건져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잖아요. 사람을 낚는다는 말을 하듯이. 그 낚는다는 겁니까? 구원한다는 그런 개념도 있잖아요. 낚아 올린다는 겁니다. 그냥 흘러가고 있는 이 크로노스, 크로노스라고 하거든요. 시간이 쭉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고 우리는 그걸 멍하니 보고 있는, 아무 의미 없이 보고 있는 이런 시간들을 보내지 말고 건져 올리라는 거죠. 구원하듯이. 그런 말에 지금 가깝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재직기 전에는 우리의 그 영원한 시간이 상당히 주어졌습니다. 우리한테는요. 우리한테는 영원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아담하고 하와하고 영원히 함께 하셨습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은, 시간이라는 그 개념은요, 시간 밖의 시간인 것입니다. 시간 밖의 시간. 어쩌면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보이고, 어쩌면 시간 자체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간을 뜻하는, 뜻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원이라는 시간은 오래된 시간, 무한의 시간,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정지된 시간, 막 그냥 한없이 막 살아가는 시간. 그래서 어떤 뭐 애들한테 물어보면 너 천국 뭐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 따분하고 지루해요. 그럼 영원히 거기서 그냥 정지되고 무한한 시간에서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잖아요, 맞죠?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한없이 살아가야 하는 그런 영원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분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하나님이 영원이라는 개념은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관계로 들어가는. 그게 영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아는 관계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영혼은 누구와 함께 있다라는 것. 누구와 함께 있는 그 이야기인 겁니다. 영혼이라는 그 개념은요. 막 따분하고 무의미하고 막 영원히 사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분과 정말 좋아하는 그분과 함께 한다라는 것. 함께 있는 그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우리가 느껴지는 시간이 달라지잖아요. 맞죠?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느껴지는 그 시간들이. 다음 장. 보통 좋아서 막 좋아하는 사람과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멈춰진 것 같고 안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막 서로 눈만 바라보고 뭐 있다가 아이고 뭐 시간이 밤이 됐네 하면서 막 흘러가 버리잖아요. 그러다가 뭐 더 바라보기 위해서 결혼하고 막 그러죠. 결혼해버리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뭐 얼굴만 보고 결혼한 거 후회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 계속 바라보는 거죠. 바라만 봐도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줄 모르잖아요. 그 누구와 함께 있느냐라는 거죠. 누구와. 너무너무 좋죠. 이렇게도 시간이 안 흘러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 안에서 그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긋지긋한 사람, 보기 싫은 사람, 꼴 보기 싫은 사람과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계 보는 거죠. 자꾸 얘기하다가도 시계 보고 카톡창 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진짜 그거는 따분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강의 지금 어떻습니까? 시간이 어떻습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분이 있는 반면에 예? 강사 얼굴이나 그 목소리가 자기 취향에 안 맞는다고 생긴 게 아주 지루하게 생겼다고 막 그렇게 생각하고 뭐 목소리가 막 쇠소리가 난다 뭐 이렇게 예? 시계 보고 카톡 보면 안 됩니다.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다음 자, 그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는요 시간 관리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데, 영원히 함께 하는데, 거기서 무슨 시간 관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뭘 쪼개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다이어리 쓰고, 뭐, 플래너 쓰고,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시간 관리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영원이라는 그 개념 안에서.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우리 인간에게 죄로 인해서 이 에덴 동산, 영원히 함께 있는 그 공간에서 쫓겨나버리잖아요. 그 말은 우리에게 뭘 뺏어가신 겁니까? 영원이라는 것을 뺏어가 버렸다는 거죠. 영원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이 지나면 뭐가 됩니까? 늙어 죽는다라는 거. 죽음이라는 그 심판. 거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3차원의 시간 속에 갇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아, 이 3차원의 시간 속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주겠는가? 이 시간에 3차원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전에 영원이라는 개념은 4차원의 시간이거든요.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개념인데 이제는 우리 죄로 인해서 3차원의 시간에 갇혀버리고 결국에는
쭉 흘러가는 강물처럼 흘러가다가 결국엔 어떻게 된다? 사망과 지옥으로 멸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겁니다. 아까 말했죠. 모래시계가 다 되면 내 생명이 죽음과 끝나버리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래서 가기 싫은 거죠. 덜덜덜 떨잖아요.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임종 직전에 사람들 보세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생각할수록 아담 때문에 시간 관리 강의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안 해도 되는 것들인데 아담 때문에 또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이 구원이라는 게 그 아까 제가 얘기했죠. 구원의 그 의미라는 것은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아까 크로노스라고 하거든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건져내는 시간을 뭐라 합니까? 카이로스. 이건 카이로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강물에 그냥 흘러가는 그 강물을 멍하니 보고 있으면 강이라는 것은요 무의미 없이 가만히 보고 있으면 흘러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게 이게 크로노스입니다. 쭉쭉 흘러가는 겁니다. 그 흐름에 우리가 그냥 떠내려가가지고 늙어서 그냥 죽고 사망으로 끝나야 되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나타나가지고 그 사진 한번 보십시오. 팔을 탁 잡고 건져 올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절대로 못 살아납니다. 외부에서 누군가 손에 의해서 건져내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 누구도 나를 살려줄 수 없는데. 그래서 이 팔로 건져 올려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동시킨 거라는 거죠. 그냥 이래 가다가 끝나서 죽어야 되는 건데 건져 이 가는 도중에 누가 하나 나를 손을 잡아가지고 건져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은 두 개가 있습니다. 꺼지는 것과 올라가는 것, 영혼으로 올라가는 것. 결국은 여기서 꺼집어서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구원받았고 다른 사람을 지금 이렇게 가는 사람을 꺼집어서 위로 지금 올리는 그 작업을 지금 우리가 계속 전도라는 것들을 통해서 하는 거 있는 거잖아요.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시간도 굉장히 시간을 깊이 고민할수록요. 묵상할수록요. 굉장히 놀라운 게 많이 나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시간을 따로 만드셨습니까? 지구가 한 바퀴 도는 자전을요. 24시간이라고 우리는 그냥 부르고 있을 뿐인 겁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어? 시간을 따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는 이 지구 한 바퀴 도는 걸 그냥 한 바퀴 도는 걸 자전이다. 그리고 24시간이라 하자. 누가 이 시계를 쪼깍쪼깍 만들어가지고 이 쫓기듯이 이렇게 살아가. 이것도 그렇게 만든 지 오래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시간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구가 태양 주기를 한 바퀴 도는 것도 공전이라 하죠. 그걸 1년이라고 측정하기 위해서 만든 것 뿐입니다. 크기에 노예가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냥 이게 다 만들어져서 당연히 거기에 매인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사람이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게 짝짝짝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 어디에 있습니까? 시간 바깥에 있는 거예요. 시간 바깥에. 시간 밖에 있어야 시간을 창조하죠. 생각해 보세요. 피조물 밖에 있어야 피조물을 창조하지.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밖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물건을 만들지. 그 안에서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시간 바깥에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만드신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찬양했죠. 그 시간 안으로 뚫고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 피조물을 자기가 만든 그 피조물의 그 시간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찬양이 아까 그 찬양이 상당히 들으면 들을수록요. 좀 놀라운 찬양입니다. 그 시간 자기가 만든 그 창조 피조물인 그 시간 안으로 그 하나님이 직접 그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시간 안으로 뚫고 들어온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들어왔겠습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카이로스 타임. 우리를 흘러가는 그 도도히 흘러가는 그 강물에 흐르다가 결국에는 멸망당하는데 건져내려고 오신 거잖아요. 건져내려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분들이. 그래서 윌러브라는 그 지금 아까 오늘 불렀던 그 시간을 뚫고라는 그 찬양을 들어보면 묵상하는 그 시간과 영원이라는 단어에 대한 묵상 찬양 같습니다. 저 위에 가사 보세요. 첫 가사하고 저기 맨 밑에 끝 가사거든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뭐라고요? 영원히. 아까 말했죠. 영원. 영원이라는 개념이 제일 중요합니다. 영원히 함께하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에 그걸 하고 싶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인간이 차버린 거죠. 그걸 뺏어가 버린 거죠. 그러나 그걸 회복하러 오신 거죠.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가사들이 이런 시간들의 개념들, 즉 성경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한 그 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 밖에 계셔서 시간을 창조하신 그분이 창조한 그 피조물 가운데 뚫고 들어오셨다는 그 사건인 거죠.
마지막 가사에 그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한다는 거죠.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예. 영원은 아까 내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한없이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관계로 들어가는 거. 영원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라는 그 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걸 분명히 여러분들 분명히 이 시간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시간 가운데 들어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흘러가는 그 아까 시간 속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는 구원이라는 그 본질적인 미션을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미션, 그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하는 것은 흘러가다가 죽는 우리를 건져내어서 영혼으로 보내는 거야. 밑에 있는 걸 건져가지고 영혼으로 보내는 거. 그분이, 그게 그분의 오직 그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앞으로 그 시간관, 그 시간에 대한 개념관이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완전 세상 사람과 이 시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시간 뭐 똑같이 생각하고 구원받은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가 시간관이 같다? 그거는 진짜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신앙을 잘 모르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 부분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평면적인 시간 속에서 그 시간 혁명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면적인 시간, 흘러갔다가 죽는 이거에서 지금 아까 영혼이란 그런 개념을 깊이 묵상하면요, 이건 혁명입니다. 혁명. 정말 평면적 시간은 결국 끝에서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 올려서 영혼으로 접속시키는 거잖아요. 촥 그쪽으로 보내주는, 접속시켜줬다는 거. 이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은요, 그 시간의 혁명이라는 거죠. 영원히 살아가는 거잖아요. 죽어야 되는 건데 영생을 한다는 거.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거. 영원히 산다는 이 영생은요, 아주 혁명적인 단어입니다. 그리고 혁명적인 개념입니다.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그렇습니다. 영생은요, 다른 차원의 시간인 것입니다. 구원이란 시간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막 우리가 막 죄에서 구원, 물론 그것도 있죠. 그러나 감감히 생각하면 구원이라는 개념이 단차원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이 시간의 구원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에서 단절되는 그 시간 속에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 eternal life,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 그 시간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영원한 시간, 영원한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게,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상당히 몰랐거든요. 왜 영생을 저렇게 할까? 뭐 천국과 같이 뭐 이렇게 얘기하지. 뭘 아는 것? 이게 뭘 알아? 아는 것이라고 저거 얘기하기는, 나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근데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묵상하고 하는데요. 아, 아는 것 이게 중요한구나. 아까 말했죠. 관계를 알아가는 거. 영생이라는 그 들어가서 관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는, eternal life.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것, 그게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영원한 시간으로 우리 자신이 건진받는 시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말을 한 겁니다. 영생이라는 게 따분하고 그냥 한없이 흘러가는 그 시간이 아니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 영혼은 시간이 멈춰버리고 끝도 없이 한없이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그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는 거죠. 예. 다르게 말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시간 관리를 잘 해도 죄를 지은 우리 영혼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 상태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거듭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만이 자신의 시간을 영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으면요,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내가 계획표를 짜도 계획표대로 내가 못 삽니다. 왜? 능력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그거를 우리가 능력을 덧입어야만이 돌파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그거는요.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세상과는 다르게 시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뭐 교회 와서도 어떤 분들은 시간 관리 개념을 설명할 때 보면 다 세상적인 시간 관리 개념으로 다 설명합니다. 다 보면
저도 그 너무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저 직장 생활 20년 해가지고 그것만 해도 제가 강사로만 그것만 시작을 다 했습니다. 근데 저도 맨 처음에는 그렇게 준비하고 와서 빨리 강의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근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안 그러면요. 이거는 세상 사는 건 뭐가 달라 이게.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또 예수님의 어떤 관점으로 좀 맞춰서 한번 생각을 좀 제가 한번 나눠보자 합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의 어떤 그 3단계 원칙, 원리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일간 스케줄, 보통 일반 사람들이 하고 있죠. 뭐 다이어리다가 일간 스케줄들을 쭉 자기가 해야 할 일들만 투두 리스트라고 하죠. 투두 리스트. 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투두 리스트로 쭉쭉 적는 거죠. 그 단계. 2단계는 뭐 우리가 뭐 스티븐 코비라든지 뭐 벤자민 플랭클린의 그 플래너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시간을 쪼개서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뒤를 뭐 붙여서 막 이렇게 하는 시간을 쪼개서 효율적으로 악착같이 시간들을 마냥 관리하는 그게 두 번째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관리입니다. 3단계는 사명. 가치 중심의 그 시간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3단계가 된 사람이 2단계를 해야 됩니다. 보통은 3단계를 생각하지 않고 2단계를 바로 해버리거든요. 그게 일반 세상적인 어떤 시간 관리가 2단계입니다. 대부분 회사에서 많이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3단계가 되어야만이 2단계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걸 제가 오늘 강의 중에 얘기를 할 겁니다. 시간 관리 세미나 가면 전부 2단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쁘게 시간을 쪼개서 효과적으로 막 사용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살고 막 분주하고 막 이러면 뭔가 뿌듯한데 하루가 지나서 돌아보면요. 공허함이 생깁니다. 뻥 뚫립니다. 진짜. 뭔가 이게 뭔가 열심히 살고 뭔가 하긴 했는데 공허하고 허전합니다. 실제로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투두 리스트의 그 항목들이 리스트가 막 줄어들어야 되는데 막 일을 해치우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되면 또 늘어, 더 늘어, 계속 늘어,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해보세요. 내 말이, 해보신 분은 알 겁니다. 안 줄어듭니다. 투두리스트 일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 다음 지나면 그 다음날에 또 문제들이 발생하고, 안 줄어듭니다. 저도 직장에서 퇴근할 때 그런 경우를 많이 했는데, 엄청나게 바쁜 날이 있어요. 바쁜데 탁 집에 퇴근하는 길에 가보면요. 뿌듯한데 뭔가 공허해. 뭔가 뻥뻥 뚫려 있어. 이상한데. 그런데 어떤 날은 뭐 일을 한 가지인가 두 가지 일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집에 올 때 되면요. 뭔가 꽉 찬 느낌, 뿌듯하고 의미 있다라는 거. 왜? 그 사명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 그리고 자기 가치 중심,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했을 때의 그런 뿌듯함, 공허함이 느끼지 않습니다. 정말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 시간 관리가 있었을까요? 다음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시간 관리를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시간 관리가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요, 정말 엉망입니다, 엉망.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요. 세상 사람 기준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시간 관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 주무시고 쉬는 장면이 거의 없어요. 맞죠? 성경에 주무시는 장면이 거의 없습니다. 풍랑 속에 그 배 속에서 막 자고 그런 것밖에 없어요. 배 속에서 보세요. 평상시에는 잘 안 주무시고 저런데 저 위기 상황 가운데 잘 주무시고. 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편안하게 주무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 휴식 거의 없어요. 취미생활 하는 거 거의 없습니다.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막 그렇게 말하시잖아요. 세상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이분은요, 균형 잡힌 시간 관리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냥 삶에 하나님 그 한 분만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요. 우리 주부들 시간 관리 한다는 의미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큐티 좀 하고, 그렇죠. 중간에 운동 좀 넣고, 가족들과 시간 보내고, 가사 일은 좀 이만큼 좀 하고, 쉬는 것도 한 이만큼 정도 하고 하면서 적당하게 밸런스 하면서, 예, 워라벨 하면서 있잖아요. 워크와 이렇게 라이프의 그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면서, 난 세련된 여생 하면서 이렇게. 근데 시간 관리는요, 정말 나를 위한 그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하고, 막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보려고 막 아둥바둥 하면서 막 그렇게 짜는 게 시간 관리가 아니고요. 하나님 그 중심의 그 시간표를 잡고 영적인 일에 핵심을 두고 시간 관리를 정말 해야 됩니다. 시간도 어떻게 보면 정직입니다. 우리가 물질만 하나님이 우리가 정직인 양 맡긴 걸 갖다가 내가 정직이로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하는데 이 시간도 그 물질만큼 중요한 정직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정직의 모습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하나님께 멀어지지 않는 그 생활 리듬이 중요합니다. 우리 삶을 보면요, 매일 삶이 그냥 대화 드라마 같습니다. 매일 아침에는 결심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살겠다. 몇 시간 안 지나서 세상 미디어 좀 보고 뭐 동네 아줌마들하고 세상 이야기 흠뻑 그냥 수다 좀 떨고 나면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다가 저녁에 되면 집으로 돌아오는 그 탕자의 이야기가 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막 대화 드라마입니다. 매일매일 똑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멀리 멀리 갔더니 뭐 철양하고 고나요. 그래도 돌아오는 거예요. 집으로도 돌아오고. 매일 그 삶의 패턴 반복이죠. 매일 반복적인 패턴이죠. 멀리 떨어졌다가 수련회 가서 또 뒤집어지고 또 멀리 떨어져 갔다가 선교지 가서 또 뒤집어지고 오는 거 그런 거 말고요. 정말 하나님과 매일매일의 그 생활들이 가까워지는 그 생활 리듬, 그 생활 리듬 패턴 그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네, 정말 그게 중요합니다. 그 리듬을 차지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시간을 여러분들 관리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시간 관리를 보면요. 분명하게 아까 얘기했죠. 세 가지 원칙이 딱 있습니다. 아까 제가 봤던 그 세 가지 원칙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핵심 사명. Everything is nothing. 그 다음에 카이로스. 하나씩 하나씩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 관리 3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목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핵심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핵심 사명에 모든 초점을 다 맞추셨습니다. 막 분주한데 정작 해야 할 일을 못하는 사람은 시간 관리를 실패한 겁니다. 너무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미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나만의 유니크한 사명이 있습니다. 아까 예수님의 사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구원하러 오신 거잖아요. 우리 죄인을 구원하고. 그 시간을 건져내고, 그 죽는 그 시간들을 그 건져내는 그 시간 구원. 그 구원자로 오신 거잖아요. 그 핵심 사명. 거기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다 버렸다는 겁니다. 버렸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정리정돈, 여기 전문가들 계시죠? 정리정돈 핵심이 뭡니까?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거. 우리 전략 하거든요. 저도 경영 전략팀에 있었거든요. 회사에서.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버리는 겁니다. 안 하는 거. 그리고 핵심에 뭐? 집중하는 거. 핵심에 집중하고 쓸모없는 일을 버리는 거. 그것만 해도 여러분 오늘 배운 거 그냥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돋보기가 왜 종이를 태우는지 아십니까? 햇빛을 모아서 그래서 종이를 돌파해버리는 겁니다. 태우는 겁니다. 모아주기 때문에. 어디에? 하나에 모아주기 때문에. 여러 일들로 여러분들 에너지들이 다 새 나갑니다.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크기에 집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이라는 그 책 있죠. 우리 교회에서 지금 추천 도서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적혀져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육체적으로 볼 때는 게으른 삶이 아니지만 그의 내면의 영적 세계는 하루 종일 침상을 구르는 사람보다 크게 나을 것이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침상이라도 침상에 구르기만 하면 됐지. 침상에도 안 구르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도 야단 듣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중에서도 막 진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 관리 너무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막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아예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아이고 막 뭘 이렇게 팍팍하게 살아가냐. 좀 세월 좀 흘러가듯이 좀 여유 있게 좀 살고 세월을 벗삼아서 그리고 또 뭐 넘어지면 좀 쉬어가고 뭐 쉬어가면 좋은데 넘어져가지고 안 일어나는 게 문제죠. 안 넘어지니까 뒹굴뒹굴 해보니까 좋은데 하면서 안 일어나거든요. 이런 게 문제지. 안 일어나요 잘. 그런데 뒹굴뒹굴 하는 것도 좋아요. 뭐 하면 좋은데 오히려 이 게으름의 역설적인 표현이죠. 막 엄청나게 바쁜데 이게 부지런한데 이게 게으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보세요. 참 신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사명에 집중 안 한 겁니다. 쓸데없는 일에 부지런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시간이 새 나가는 그겁니다. 그래서 사명에 집중해야 된다. 왜 바쁜가? 사명이 없기 때문에 바쁜 겁니다.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사명, 비전, 핵심 가치. 이게 정리가 돼야 다른 것들을 정리합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분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회사에서 가보면요. 저기 정원에 가서 물 주는 게 있어요. 오후 3시 되면 물 주라고 하는데.
근데 진짜 어떤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 부하 직원인데 셋이 물 줘야 되는데 비가 오는데 야외 비가 오는데 우산 쓰고 나와서 물 주고 있는 거야. 비가 오고 있는데 다 성해져서 일하는 거야. 그럼 물 줘야 되는가 보다. 지금 비가 오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안 해도 될 일을 습관적으로 하는 일이 많습니다.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고 있는 일을 쓰는 게 좋아요. 쓰고 그걸 곰곰이 한번 보세요. 의외의 것을 발견되는 경우 많습니다. 안 쓰거든요. 머릿속에만 있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속이는 겁니다. 그게 자기 자신한테 속는 겁니다. 써야 됩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우리 교회 사명이 딱 나옵니다. 어디든 나옵니다. 써야 됩니다. 회사도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가정도 사명 이런 거 써놓는 게 좋습니다. 우리 집에 어떤 가훈이나 뭐 그런 거 가훈이 있는데 사명 비전 개인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에서 시간 관리에 있어서 정확하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히 정렬이 됩니다. 삶에 있어서 정렬이 되고요. 낭비가 없어지고 에너지가 모아집니다. 우리 교회 사명이 딱 보면 나오잖아요. 그 세 가지로 딱 나오고. 그래서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사역보다는 영적인 사역이 우선인 거라고 딱 나오잖아요. 행정적인 사역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말이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할 일이 영적인 사역이라고 나온다는 거죠.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핵심 사명은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 딱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코어 미션, 핵심 사명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것을 이루는 과정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설교도 하시고 병도 고치고 했지만은 인생 전체를 보면 십자가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인생에 흔들림이 없고 낭비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 50년, 80년 살지만 예수님 공생애 몇 년입니까? 3년밖에 안 했습니다. 3년밖에 안 했어요. 근데 다 했어요. 전 인류를 다 구원했습니다. 길어서 여러분들 길어야만이 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시간의 오병이어인 겁니다. 오병이어가 먹고 먹는 것만 오병이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시간의 오병이어가 있다는 겁니다. 짧은 시간 내에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내는 사람이 있고요. 시간을 뭐 한도 끝도 없이 많이 주는데도 시간 다 낭비하고 퍼포먼스가 아주 부실한 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병이어입니다. 이게 네. 시간도 오병이어입니다. 그 분명히 아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핵심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안 그러면 다 낭비됩니다. 부지런한 게 더 오히려 자기도 속는 겁니다. 나중에 되면. 다음 장. 오늘 집에 가서 이것을 반드시 한번 세우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 부분만 제가 집중적으로 예전에 교회 직원들한테는 다 교육을 한번 했었는데 이것만 해도 한 2시간, 3시간짜리 강의입니다. 다음에 한번 불러주시면 이것만 제가 집중적으로 한번 교육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맛보기만 한번 보십시오. 이게 있어야 인생에 낭비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안 해도 될 일을 하면서 보내는 낭비가 너무 많습니다. 남의 삶 기웃거리고 이거 좋다 하면 저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따라가보고 저 사람이 저거 해가 돈 벌었다면 저거 따라가보고 막 좋아 보이면 따라하고 삶의 행복과 갈짓자로 가는 거예요. 이것도 해봤다가 저거 해봤다가 온통 인생이 낭비됩니다. 이것이 분명하면요 돈 쓰는 것, 시간 쓰는 것 분명해지고 낭비가 없어집니다. 딱 한 길로 가는 겁니다. 삶이 심플 라이프, 단순해집니다. 근데 사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가? 저는 상처받은 사람들, 나와 똑같은 상처받은 사람들의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딱 사명 그거 하나? 하나? 그러면 내가 어떤 걸 겪고도 그거에 대해서 아 나는 이걸 위해서 이것들을 내가 경험한다. 내가 회사에 잘리기 직전에 내가 1년 동안 회사에 버티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인사팀장인데 너 왜 버티냐? 너 그 수모를 다 겪었어요. 베라벨 수모를 다 겪었습니다. 저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가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계속. 아유 진짜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인사팀장이면 또 회장님 비서실장이면 그거 구질구질하게 그 버티는 게 안 좋잖아요. 그러나 내가 왜 버티냐? 나중에 하나님 알려주시는데 기도를 하는데 알려주시는데 그거예요. 나중에 지금 앞으로 4차 산업혁명 로봇이 모든 사람들이 일자리 다 차지할 거예요. 대량 해고 사태가 곧 2, 3년 내에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때 그 잘리는 사람들 15년, 20년 동안 일하다가 나와가지고 잘리는 사람들을 그 체휼하고 공감해주고 그 사람을 도우려면 이걸 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진짜로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해고 사태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로봇이 이제 이세돌이 바둑 치는 이후로 지금 혁명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그거 경험 안 해본 사람이 그 사람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만 하고 말도 안 해도 돼요. 그 경험 해본 사람이 눈빛만 그 공감하는 눈빛만 보여줘도요. 울어요. 그 사람들. 울고 웁니다. 그게 능력인 거예요. 체휼하는 거예요. 체휼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공감자잖아요. 저 하늘 위에 산신령과 같이 저 위에 우리의 삶을 모르는 분이 아니라 직접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다 경험하시고 아픔을 다 체휼하시고 다 공감해 본 사람만이 그거를 체휼하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이상한 거 겪고 어려운 거 겪고 그걸로 나중에 쓰임 받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가정이 지금 어렵다. 가정 사역자 될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애미이고 지금 한다. 나중에 자녀 양육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사역자 되실 겁니다. 예.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걸 허락한 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절대 피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래서 있었던 거예요. 내가 뭐 나중에는요 한 6개월 8개월 지나니까 총무팀 저 지하에 구석에 총무팀 옆자리에 딱 자리를 배치시키더라고요. 왜 총무팀 주는지 압니까? 직원들이 볼펜 가지고 말단 직원부터 온 직원들이 그 총무팀 다 와요. 오면서 내 보는 거야. 아유 구질구질하게 앉아 있냐 이런 식으로. 근데 반갑다 얘들아. 다 했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해서 이제 나가라 딱 할 때 딱 그때 저들 입에서 나가라 소리 할 때까지 저는 있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때 딱 1년 지나니까 나가라 하더라고요. 하나님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 1년 동안 뭐 광야에서 그 광야에 가다 뭐 노래 있잖아요. 그거 들으면서 좀 울면서 출근했어 매일 1년 동안. 근데 다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명이라는 거죠. 그 사명이 아니면 내가 왜 쓸데없이 그 고생을 왜 해? 사명이기 때문에 다른 건 안 해요. 밖에 나가면 뭐 같이 일하고 재밌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를 나는 안 하겠다. 그게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멋지게 폼 나고 막 사표 쓰는 게 제일 폼 나잖아요. 쫙 꺼내가지고 야 사표 쓰고 나가. 그거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딱 순간만 하면 되잖아요. 그거 안 하고 1년 동안 버티는 게 그게 더 힘들어요. 구질구질하고 지금 쏙 다 무너지고. 그게 내한테는 사명인 거예요. 아,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사명 피하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는요. Everything is nothing. 너무 어려운 말 써서 죄송한데요. 모든 것 다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한다. 인생은 우리 인간의 인생은요 유한합니다. 내가 다 할 수 없습니다. 아까 그거 마찬가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명 한 가지만 잡아라는 거죠. 예수님은 육체의 한계를 입은 인간의 한계를 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감자라고 했잖아요. 주님은 열심히 사역했지만은요 모든 것을 다 하려는 완벽주의자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순간순간 예수님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고친 병자보다 안 고친 병자가 더 많았습니다. 열심히 복음 전했지만 복음 안 전한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열심히 열심히 다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이고 아쉬워라. 아이고 이걸 조금 더 해야 되는데 그런 말 절대로 안 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3년 딱 3년 공생애 하고 그 고친 사람도 몇 안 돼요. 복음 안 전한 사람이 더 많아. 그런데 뭐라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퍼펙트하다. 더 이상 할 거 없다. 우리는 저기 세계의 영화 보세요. 신들러 리스트 보세요. 뭐라 합니까? 그 반지 하나 뽑아가지고 나중에 맨 마지막 대사가 뭡니까? 이거, 유대인을 한 명이라도 더 유대인들을 구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그거 대사 보면서 울고 그러잖아요. 멋있다 하면서.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다 이루었다.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 이루었다고 하잖아요. 이런 대사 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내가 다 못 이루어서 안타깝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다 이루었다. 오히려 더 인구가 많은데 뭐 중국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오히려 가서 선교하는 게 더 나을 뻔했잖아요. 그 이스라엘 그 땅덩이 작은데 인구도 작은데 효율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거기 사람도 몇 턱거리 없는데 거기 가서 왜 했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인구도 많은데 가가지고 막 하고 배 타고 막 유람선 타고 크루즈 타고 전 세계 누비면서 막 그렇게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 전 동네 그 안에서 뭐 하다가 꼭꼭꼭 하다가 이게 뭐 돌아가셨는데 다 이루었다. 근데 실제로 보니까 그리 되네. 인간의 눈으로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작은 그 겨자씨만한 그 믿음의 그 씨앗이 세계를 다 뒤집어 놔버렸잖아요. 세계를 다 뒤집어 놔버렸습니다. 그 작은 동네에서 일어난 그 사건 하나가. 그래서 우리가요 슈퍼맨이 아닙니다. 아 슈퍼맨 아니죠, 여러분들. 아, 슈퍼우먼이 아닙니다. 아니지. 원더우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소머즈가 아니고요. 우리 주님 그거 다 아십니다. 여러분 슈퍼우먼이 아니라는 거. 육체적, 감성적, 영적으로 여러분들 균형을 어떻게 보면 잡아야 됩니다. 제자들도 사역 다 마치고 돌아오는 후에는요. 우리 주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가지고 뭐 어떻게 합니까? 먹이시고 쉬게 하십니다. 쉬게 해주셨습니다. 계속 막 채찍하고 몇 명 전도했어. 야 체크해 빨리 체크리스트 하고 뭐. 야 너 그렇게 하지 않았다.
쉬게 하고 먹이시고 우리가 24시간 일하다가 탈진하는 거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뭔가 지금 여러분들 번아웃되고 탈진됐다 뭔가 지금 그 프로세스를 돌봐야 됩니다. 잘못된 프로세스를 한 겁니다. 이 프로세스가 좋으면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속 선순환 구조가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에너지가 충만되고 그 에너지를 받아서 또 주님이 일을 하고 이게 선순환이 돼요. 근데 번아웃됐다 쓰러졌다 지치고 탈진됐다 뭔가 그 일 자체가 아니고 프로세스를 봐야 됩니다. 뭔가 잘못된 프로세스가 있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쉬고 서로 사랑하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컨디션을 여러분들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 사역을 계속 지치지 않고 계속 서스테인이라고 하죠. 지속하기 위해서는요.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왜 지치고 번아웃 되느냐. 휴가도 안 가. 미국인 선교사는 휴가 따박따박 다 가. 보면 저렇게 하나님 사역을 저렇게 하냐고. 자기 몸도 안 돌보고 하는데 결국은 오래 못해. 미국인이 끝까지 안 서스테인. 계속 밸런스 유지하면서 쭉 끝까지.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지. 확 불태웠다가 확 꼬꾸라지고 끝나버리는 거죠. 우리도 그런 사역하고 있는 거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관리는요. 에너지 관리입니다. 제가 이걸 몰랐어요. 사람들은 시간 관리에 정신 팔리는데요. 정작 중요한 것은 에너지 관리입니다. 에너지가 없어서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회사 생활할 때 이것을 제가 깨달았죠. 회사 생활할 때 복잡하고 어려운 일은요. 오전에 에너지가 충만할 때 다 했습니다. 기억하는 일, 막 복잡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 책을 막 볼들이 생각해내는 문제들 이런 거 할 때는요. 오전에 차차차차 다 합니다. 머리가 막 에너지가 충만할 때. 그리고 오후에는요. 오전에 한 것들을 PPT 만들고 PPT 그냥 단순 반복이잖아요. PPT 만들고 외근 근무, 외부에서 뭐 저기 어떤 뭐 외부 바이어들 만나고 단순 반복적인 일들만 오후에는 했어요. 그렇게 시간들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오후가 생생한 사람이 있어요. 또 밤 새벽 1시 2시가 생생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거는 그때 배정하면 됩니다. 꼭 내가 아침이라고 하는 걸 고정관념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 에너지가 충만할 때 그리고 남의 방해를 받지 않고 집중하는 그 시간에 제일 중요한 일을 그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합니다. 성경 개강도 할 때도 제가 마찬가지입니다. 아, 제가 에너지가 충만한 그 시간에 막 말씀 받고 막 분류하고 정리하고 하고요. 오후에 저는 오후 되면 완전 거의 뭐 비몽사몽이거든요. 체력이 약해서 거의 반쯤 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는 진짜 단순 반복 아무 생각하죠. 오후에 뭐 기획하는 일, 머리 쓰는 일 하면요.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3배, 4배의 고통이 들어갑니다. 실제적으로. 아예 그런 일을 아예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효율적인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에너지를 알고 에너지를 관리해야 됩니다. 다음 장면 보십시오. 지금부터 에너지에 대해 재미있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병은요, 우리 병의 에너지가 하루가 아침에 자고 탁 일어나면 이 배터리가 충전된 것처럼 충만하게 충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득 채워서 하루를 시작하죠. 그리고 그 가정이라는 양동이에 우리가 여러분들 주부니까 가산노동을 갖다가 통해서 막 에너지를 쏟아붓는 거죠. 맞죠? 계속 쏟아붓습니다. 계속 가정이라는 그 양동에 자신의 모든 육아, 뭐 일 다 쏟아붓죠. 다음 장. 그래 에너지를 다 붓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 갖고 갈 때죠. 내 자신을 위해서 채울 에너지가 없다라는 거죠. 맞죠? 그래서 나는 어디 갔는가? 나에 대한 그런 그 안타까움. 그래서 항상 자기 개발을 하는데 막 그 희생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쓴뿌리들이 많이 생각하잖아요.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채울 에너지가 없다는 거예요. 정작 우리 회사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시간이 없어서 내 자신을 개발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내 자신을 개발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에너지가 없어서 개발을 못하는 겁니다. 직장 갔다 온 남편 보세요. 집에 오면 뭐합니까? 완전 번아웃 돼가지고 쓰러지고 탁 쓰러집니다. 오후에 저녁에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뭐 공부 좀 하고 뭘 하면 좋을 것 같죠? 왜 못할까요? 아까 양동이에 온통 다 쏟아붓습니다. 회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보여질 것 같습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저 가정이나 회사나 똑같아요. 다 쏟아붓게 합니다. 그리고 탈탈 다 털게 합니다. 짤순이처럼 다 짤아가지고 그래 집에 보내요. 그럼 집에 오면요. 번아웃 되는 거예요. 시간은 있는데 뭔가 내가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개발을 엄두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TV 보는 거예요. TV 보려고 보는 게 아니고 멍하니 있고 싶다는 거죠. 가만히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를 진짜 여러분들 공감해 주셔야 됩니다. 남편분에 대해서. 그 에너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에너지. 이거 잘 얘기를 잘 안 합니다. 회사원들이 집에서 그렇게 다 쏟아붓게 됩니다. 회사가 그렇게 만드는 거죠. 가사와 육아에 지친 주부들도 똑같습니다.
내가 다 이 집안일에 다 쏟아부었는데 내 자신은 뒤떨어지고 개발할 게 있어. 뭔가 하려고 하는데 막상 하려도 못하는 것이죠. 시간 부족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에너지 부족입니다. 그래서 운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운동.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운동을 해야 지속적으로 이 일들을 사역도 하고 가정사역도 하고 뭐 외부의 사역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영적 에너지도 채워줘야 되지만은요, 육신의 그 운동도 필요합니다. 체력이 영성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이제 운동해라는 거예요. 실제로요. 이게 체력이 여러분들 영성입니다. 체력 때문에 안 돼서. 그리고 체력이 안 되는 사람은 에너지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한번 노하우를 설명을. 오늘 대방출이다. 오늘 그냥 전부 다 대방출. 자, 에너지 중요한 일을 에너지가 구멍이 막 새어나가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저렇거든요. 쑥쑥 새어나갑니다. 저게 새어나가지 않고 다 채우지 않더라도 조금씩만 보호만 되더라도 여러분들 운동을 안 하더라도 조금 에너지를 쓸 수는 있습니다. 그게 어떤가 한번 볼까요? 예, 에너지를 흘리지 않는 노하우를 공개를 하는데요. 의사결정에 여러분들 에너지가 많이 소진됩니다. 실제로 그렇죠. 뭔가 결정할 때, 올 시댁에 뭘 한다, 뭘 빨리 한다, 중요한 뭐 투자를 한다, 뭐 집 사야 된다. 이런 의사결정할 때 에너지들이 엄청나게 많이 소진됩니다. 회사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 엄청난 에너지가. 그래서 큰 의사결정은 어쩔 수 없겠지만은요, 작은 의사결정 있죠. 단순 반복된 작은 의사결정에 많은 에너지를 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매뉴얼 만들어라고 하잖아요. 그 매뉴얼이 에너지를 줄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할 때마다 또 생각하면 그게 짜증나잖아요. 근데 딱 매뉴얼이 있어봐요. 아무 생각 없이 딱 보고 그냥 반복 기계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무슨 가사일 도와줄 때 매뉴얼 만드세요. 핸드폰으로 하는 것들 찍어가지고 나중에 자녀한테 아니면 뭐 간단하게 쓴다든지 영상으로 매뉴얼을 만든다든지 매뉴얼을 만들어서 공유를 하세요. 유튜브에 올리면 공유 다 되잖아요. 그럼 언제든지 봐라고. 보고 좀 도와달라고. 단순 반복기는 위임을 시켜줘야 돼요. 남편한테도 주고 아내한테도 주고 에너지 내 에너지를 딱 보충해야 돼요. 그리고 단순 반복한적인 그런 작은 의사결정들은 에너지가 쓰이지 않도록 그냥 시스템을 잘 만드시면 됩니다. 큰 것들은 진짜 지성소에 들어가야죠. 새벽에 와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할 건가 해야 되지만은 그리고 예를 들면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배려하는 커뮤니케이션. 카톡 보낼 때, 아, 이모티콘 뭘 넣을까? 뭐 이런 에너지 쓰지 말고. 진짜 일 잘하시는 분들 보면요. 담백합니다. 그 에너지를 안 쓰는,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에너지를 안 써요. 그냥. 단순하게. 네. 어떤 때는, 내 친구한테 보내면 너무 단순하게 오는 경우가 많은데, 기분 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에너지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합니다. 뭘 보낼 때 이 말을 쓸까 저 말을 쓸까 요거 두 개 할까 뭐 웃는 걸 뭐 넣을까 뭐 아니면 이렇게 쓰면 저 사람이 기분이 어떨까 막 그런 불필요한 게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너무 지나치게 배려하는 커뮤니케이션 이게 에너지 낭비의 주요한 포인트입니다. 심플하게 사십시오. 와 그래가 상처받으면 그 사람 문제예요. 그 사람이 상처에 뭐 썸뿌리가 있는 거지. 심플하게 그냥 하십시오. 그리고 불필요한 책임감 쓸데없는 거 막 안고 책임감 질 필요 없습니다. 그것도 에너지가 줄줄줄줄줄 새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 빨리 결정해야 되는데 결정 못하고 미루는 거. 그리고 복잡한 인간관계.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사람하고 만나 대화하는 게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단순화시킵니다. 우리 교회 오면 다 외부, 맞죠? 옛날 세상 친구 다 끊어지잖아요.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거. 끊어버려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회사 나와가지고 막 사업한다고 뭘 모르니까 많이 만나야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하면서 많이 만났어요. 2년 동안 얼마나 내가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에너지는 에너지로 다 낭비하고 또 올해는 집사 회성도 됐고 이제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만 왜 그러세요? 막 어디 있는데 달려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제도 안 찍고 너무 좋더라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문제입니다. 대부분 뭐 사업하다가 부도나고 망하는 사람들 얘기 대부분 들어보세요. 어디서부터 문제가 꼬이는 줄 압니까? 이상한 사람한테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 사람하고 꼬이면서 일이 이상하게 꼬입니다. 다 물어보세요. 자기가 그냥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욕심내고 뭔가 하려고 욕심내다가 욕심내는데 딱 그 욕심을 아는 사기꾼 같은 사람이 와요. 그 사람하고 같이 뭔가 동업해서 뭔가 뭘 일을 시작하기 시작해요. 거기서 꼬입니다. 인간관계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 말 장소 조심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하중 대사 책 있잖아요. 하나님의 대사 그 저기 보면
하나님 성령님 딱 받았을 때 제일 하나님이 뭐라고 그 사람 딱 얘기합니까? 사람 가려서 만나라고 딱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어디서 뭐 초청 뭐 강에 와요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사람 만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만나야지 말아야 될 사람 만나가 꼬이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연락을 안 합니다. 안 해버립니다. 연락이 와요. 정말 전화가 오는 경우는 만나고요. 연락이 안 오는 경우는 거의 저는 안 만나는 겁니다. 에너지가 뺏기는 것을 막는 저만의 이제 노하우를 최근에 찾았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이 만나게 할 사람은요, 어떻게든 만나게 하신다는 게 그게 오랜 노하우더라고, 경험을 내가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반드시 만나야 될 사람 만나게 해줍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사람이 모르면 어떡하지? 어떻게든 연락돼서 옵니다. 만나게 됩니다. 그게입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 스타 뭐 박말레 할머니가 67세 때 할머니겠더라. 그 할머니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 남한테 장난 맞추려고 하냐? 북치고 장구치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러다 보면 그 장단에 맞춰가지고 그 장단에 맞춰서 춤추는 사람이 니한테 올겨 이렇게 그러면 왜 남한테 그 장단 맞춰? 그 뭐 사람 만나면 다 그 에너지 다 쏟고 그 사람 맞춰야 돼요. 그 사람 비에 맞춰줘야 돼요. 그 사람이 하자는 되고 나는 싫은데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에너지 줄줄줄 다 세고 그때 그 사람이 사명에 집중하고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다 꼬이는 거예요. 하찮은 그 시간들이 쌓이고 어떻게 된다고요? 귀한 결과가 나옵니다. 엄청난 퍼포먼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너지가 새지 않도록 중요하게 이런 생각하십시오. 다음 장. 예, 크로노스하고 시간은요. 그 시간이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 두 개가 있다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시간은 그 이 두 가지 시간표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아까 물 흐르듯이 그냥 강물 흘렀듯이 흘러가는 시간이고요. 카이로스의 시간은 특별한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성령님이 전격적으로 개입하는 그때 바로 그 시. 우리 주님의 인생은요. 크로노스 시간을 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폭발하는 카이로스의 축복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하루하루는 정말 흥미롭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죠. 예.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대부분 크로노스의 그 시간들 보냈죠. 의미 없이 그냥 친구 따라 뭐 재밌는 거 먹고 놀며 뭐 인생 다 허비했죠.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 시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그 순간부터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부터 이제 달라지는 거죠. 이제부터 다가오는 순간순간은 예수님이 다 개입하고 주관하시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뭐라고요? 카이로스의 순간들로 우리의 삶은 다 채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만나는 그 많은 그 사람들, 그리고 읽게 되는 책, 오늘처럼 이렇게 와서 듣게 되는 강의, 이거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어느 구름에 축복의 비가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어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그 엄청난 축복의 잠재력을 담긴 그 순간을 터트려야 됩니다. 그게 카이로스 때입니다. 왔는데 영적으로 멍하니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다 흘러가는 거야. 그냥 카이로스가 왔는데 건져내야 되는데 터트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야. 분별력 있게 이 사람이 왔는데 영혼 도와달라고 친구가 오래간만에 진짜 내일 자살하려고 친구가 진짜 전화 왔는데 친구야 반갑다 그래 막 쓸데없는 소리 하다가 전화 끊고 그 다음날 죽은 경우도 많아요. 분별하지 못하는 거야. 저도 그런 경우 참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언제가 카이로스 때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다 시간이 아닙니다. 다음은 하나님 그 예수님의 최우선순위 2원칙입니다. 자, 예수님이 3원칙을 통해서 했지만은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건 최우선순위로 이 두 가지 원칙이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와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먼저 다른 것보다도 최우선. 복음서를 살펴보면요, 이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교제한 것과 일보다는 사람에 집중했다라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시간 관리 최우선 순위는요, 역시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입니다. 그 다음 장 넘겨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날 아무리 바빠도 아침 미명에 조용한 곳에 가셔가지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충분히 교제하지 않고는요, 다른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른 일들과 경쟁할 성질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는 엔진이며 기초공사입니다. 이게 아까 서스테인, 지속적인 힘을 발휘하고 버티는 힘이 되는 것이죠.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한다? 다 핑계입니다. 다 핑계. 삶의 최우선 순위에 여기에 다 맞춰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들 다니엘보다도 여러분들이 혹시 더 바쁩니까? 다니엘은요, 거대한 제국을 통솔하는 총리로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결정하고, 그 제국입니다. 미국보다 더 큰 겁니다, 지금. 결정하고 관리해야 되는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다니엘은요. 다니엘은 근데 하루에 세 번, 시간이 남아가지고 이 사람이 집중적으로 하나님 교제한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들이 다니엘의 오히려 탁월함의 비결인 것입니다. 이 세 번의 기도 시간이. 다니엘은 그때 하나님께 뭘 받았습니까? 고액 과외 받은 거예요. 과외. 과외를 다 받은 거예요. 힘을 받는 것입니다. 그 세 시간의 기도로 남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300배의 그 시간으로 앞서 나간 것입니다. 이게 다니엘의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들 돌아가는 게 더 빨리 간다는 그런 말도 옛말에도 있잖아요. 기도를 돌아간다라고 생각해도 그래도 왜 기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빨리 간다 하는 게 빨리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빨리 가야 나중에 빨리 간 사람 가보면 앞에 널브러져 있고 쓰러져 있고 토끼와 거북 얘기 보시잖아요. 그런 겁니다, 진짜. 다음 장. 예. 자, 소중한 것은 뭔지 알아? 동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은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이제 원칙을 알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한번 보여주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Do you ever feel like you get bogged down in the thick of thin things? Yes. Well, that might be analogous to all these little, small things that tend to fill our life. And that just little by little, they just accumulate. Now, your job, you can't go above this, is to get all those large rocks in the jar. Good luck. I'll describe each rocks as she puts them in. What's that one called? Q2, planning, preparation. Right. Planning, preparation, prevention, and empowerment. Mm-hmm. Q2, that which is not urgent but important. Right. Can I put this down? Sure. Okay, the next rock she's putting in there is called relationships and family. She's trying to make it so she can get them all in there on the assumption that by moving the other ones around, it makes more space. We didn't look at that third rock you put in there. That's employment, some key employment issue, and then you put major projects here. Left. Yeah, that's fair. It's not going to work. That's called service, community, church. Do you ever feel like this? Yes. How many feel like this? You're a hands-on person. I am. She just put down the sharpen the saw. How many frequently do that? I just don't have time today to sharpen the saw. You ever been too busy driving to take time to get gas? Does that count? It's almost. Wow, that is good.
You know, if it doesn't fit, force it. Do I have to really put all of these in here? Well, no. You can neglect a big opportunity if you want. Here's something that's called urgent and important. It's a quadrant one thing that is blindsiding you, that it's your biggest client, that if you don't get back to that client now... You've given up your vacation. I'll tell you what you can do if you want to. You can work out of a different paradigm altogether. You can do anything you want. So I can use that bucket. That's what you're saying. Anything, yeah. Well, then I'd rather put these in the bottom and then pour the little pebble on top. Vacation. Okay, she has sharpening the saw, planning, preparation. Spouse. Vacation. Employment. Big opportunity. Important and urgent. Block of time. Community. Church. Those young children keep looking at me. Glad my husband's not here. No, I dump these in there. Okay. You got all the important things in first, right? That's right. That's great.예, 저 양동이가 결국 우리 하루의 일과입니다. 근데 자잘한 돌, 그냥 쓸데없는 일들 있잖아요. 막 일어나는, 막 전화 오고 뭐 부실한 일들부터 아침에 에너지들을 다 소진하고 나면요, 정작 중요한 거 큰 돌들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부터 한다? 중요한 거부터 먼저 밑에 깔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시작해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 새벽부터 내 에너지가 충만할 때 다 해버려야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자잘한 자갈들은 그 틈새 수수수수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독서라든지 조금만 저기 읽는 것들은 준비했다가 어디 이동하다가 틈틈이 뭐 책 본다든지 뭘 한다든지 그걸 그때껏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일 충만할 때 책 본다든지 뭐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한테 중요한 게 다 달라요. 이게 정해진 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가치는 다 다릅니다. 이게 자기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중요한 걸 먼저 해라는 거죠. 먼저.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그 영상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보고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도 계속 쓸데없는 일, 그래 방해받는 거죠. 자, 한 표, 다음 표를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4분면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이 윗부분 일들을 가급적이면 하라고 합니다. 저 네 개의 그 칸이 있는데 윗부분. 윗 상단 부분을 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아랫부분의 일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분면, 2분면, 3분면, 4분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1분면 일은 중요하면서도 긴급한 일이에요. 중요하면서 글자가 안 보이네. 예, 중요하면서 긴급한 일이 저겁니다. 막 전화 오고 막 다급하고 애가 다치고 막 이런 거 마감이 있는 뭐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건 해야 돼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예방, 매뉴얼 만들고 뭐 있잖아요. 미리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구축하고 계획을 세우고 뭐 아까 말했듯이 나의 비전을 세우는 이런 중요한 재충전하는 일들은 저기 이분면에 있습니다. 저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 일을 많이 하면, 이분면의 일을 많이 하면 충실하게 다져놓으면 1분면의 일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공사를 잘 해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부실하게 해놓으면 계속 1분면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2분면 일 못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소중한 일은 2분면, 저 일들 기획하고 머리 아픈 일들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결정할 일들을 저기 다 해놓고요. 3분면 일은 막 쓸데없는데 막 이렇게 뭐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급한 일들이 있더라고요. 제일 안 좋은 거 3분면 뭐 쇼핑하고 뭐 저기 인터넷하고 미디어 보고 뭐 잡담하고 이런 것들 최소화시키게 됩니다. 근데 내가 원치 않아요. 옆에 아줌마가 찾아와서 막 무슨 누구네 아빠 바람 났네 뭐 계속 그런 얘기 하면 이거 뭐 내가 통제할 수 없잖아요. 조인종 누드렸는데 뭐 문 안 열어줄 수도 없고. 이제 그걸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여러분들의 그 지혜입니다. 어떻게든 그 4분면에 일어나는 일들이 좀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관리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저걸 내 시간 저기서 다 새 나갑니다. 4분면에서 시간을 다 새 나갑니다. 에너지도 다 새 나가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준비해서 가급적 2분면에 모든 에너지들을 집중하십시오. 여러분들 삶이 훨씬 풍성해집니다. 다음 장면 보십시오. 그래서 1분면, 2분면이 있죠. 많이 할 거. 제 이상한 2분면이 많이 할 거. 1분면은 가급적이면 작게 할 거. 3분면은 선별적으로 할 거. 골라서 딱 이게 분별력 있게 골라서. 4분면은 가급적이면 하지 말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예. 방금 이 얘기는 이런 것들은 벤자민 플랭클린입니다. 벤자민은 우리 성경에 베냐민 알죠? 베냐민 지파 오른손의 아들 그 베냐민 지파 이름이 뜻이에요. 벤자민 플랭클린이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시간을 정말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피레침도 발명했고요. 뭐 이 사람이 그 미국 건국을 세웠던 그 모든 일을 추출하고 이 사람 다 했습니다. 시간 관리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벤자민 플랭클린 다이어리도 있어요. 이 사람과. 그게 이 모든 이 사람의 아이들 크리스천입니다. 다 나온 거죠. 이게 다음 장면 보십시오. 그래서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아침에 여러분들 해야 할 일들을 투두리스트를 쭉 씁니다. 이렇게 오른쪽에 우선 업무들을 다 써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한번 상의해가지고 여보 저기 주부들 뭘 많아? 다 원래는 저기 직장인들이 많이 쓰는 건데 주부들 뭘 생각했나? 일단 써보라 해가지고 세탁소 옷 맡기기 학교 선생님 상담 뭐 공감 나쁘지는데 그러면 쭉 오른쪽 걸 다 먼저 써요. 쓰고 나서 기도하고 그 일에 대해서 A, B, C, 1, 2, 3이라고 되어 있죠. A는 뭐냐면 중요도. 가장 중요한 게 A, 그 다음 B, 그 다음 C. 그리고 우선순위, 급한 거. 급한 게 1, 덜 급한 게 2, 세 번째 급한 거. 그래서 A1, A2, A3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수를 매긴다고 해야 되나? 가치를 매기십시오. 가치를 매기고 맨 왼쪽에 상태에다가 다 했으면 체크, 체크. 체크. 아니면 오늘 못했어. 내일로 넘어가면 화살표 이렇게 착 화살표를 하고 계속 진행 중이면 요 점으로 이렇게 찍으면 됩니다. 점으로 찍고 아 하지 말아야 될 일은 X. 아 이건 안 해도 되겠네 하는 것들. 아까 4분면에 있던 일들 X. 이렇게 끊어놓으면 그리고 그대로 하면 돼요. 이게 매뉴얼이고 그대로 하면 됩니다. 이걸 그대로 하면 여러분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처음에는요 적응이 잘 안 될 겁니다.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긴급하고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해 나가면서 체크를 해 나갑니다. 체크. 자, 아시겠죠? 그래서 일들을 쭉 써보십시오. 많이 쓸 겁니다. 그 중에 그 분류라고. 다음 장. 자, 그래서 보통은 이제 다이어리에다 저렇게 씁니다. 왼쪽. 이건 샘플로 한번 보여줍니다. 직장인들은 저렇게 써요. 아주 잘하는 사람 잘 씁니다. 써요. 다음 장. 그래서 이걸 며칠 하냐면요. 여러분들 세일에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21일을 하면 됩니다. 원래 책도 21일이라는 게 굉장히 유명한 법칙입니다. 이 사람이 행동에서부터 습관으로 이어지는 그 기간이 최소 기간이 21일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독려해 주는 거죠. 서로 간에 막 서로 막 체크하고 서로 감시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20일 동안 한번 해보자고. 작심 3일이라는 게 있죠. 3일 넘어가기 힘듭니다. 그리고 21일만까지만 하면요. 근데 딱 습관이 정착됩니다. 인생은 하루의 집합이거든요. 하루를 장악하지 못하면 인생을 장악하지 못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하루를 인생의 최대의 승부처로 뭐 삼고 살아갑니다. 리더십의 대가 존 맥스웰 그 목사님도 일상을 바꾸기 전에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성공의 비밀은 자기 일상생활에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이 습관의 총합이
바로 일상이라는 거죠. 모든 걸 석권화시켜버려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신앙 잘하시는 분들 잘 보세요. 딱 시스템 되어 있습니다. 루틴하게 딱 시스템대로. 어떻게 따분하게 저리 살까?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너무 안정감과 행복감과 충만함이 가득하다고 얘기할 겁니다. 정말입니다. 그게 매일의 습관이 여러분들의 일상을 결정합니다. 거대한 만리장성 피라미드도요. 돌 하나부터 시작합니다. 성경도 한 줄 쓴 것부터 성경이 다 쓰여지는 거잖아요. 그 작은 성공의 습관이 기적을 다 만들어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그 실패하는 사람들이 어쩌다가 하는 일을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그래서 아까 그 화면 다시 보여주십시오. 신경언어 그 프로그래밍 그 과학자들이 하나의 행동이 습관으로 자리 잡는 데는요 21일이 소요된다고 얘기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독서하는 거, 식습관 조절하는 거, 말씀 기도하는 거, 새로운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의식화해 가지고 행동해서 21일만 반복하면요 자신의 습관으로 딱 만듭니다. 그게 21의 법칙입니다. 유명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21일이 필요한 이유는요 뇌에서 그 생각하는 그 대뇌피질이 뇌관으로 이동하는 그 기간이 최소한 기간이 21일인 거죠. 그래서 그게 되면 이게 딱 정착이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안 하면 찝찝해 내 몸이 의식 안 하도 습관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들이 이 습관 바꾸기 습관을 정착하는 프로젝트를 한번 가족 단위로 해도 되고요 아마 셀 단위로 해도 되고 아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최우선 원칙은요 일보다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의 포커스 맞췄습니다. 여러분 일 중요한 거 절대 아닙니다. 일 때문에 사람 놓치는 경우 많습니다. 회사에도 그렇습니다. 회사도 사원부터 대리까지는 일 주고라고 합니다. 일 열심히 해요. 과장부터는 무슨 관리죠? 사람 관리입니다. 그 부하 직원 관리. 어떻게 하면 취업 시키고 동기부여 시켜서 그 애가 일을 더 잘하게. 과장부터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건 회사 쫓겨나가는 겁니다. 그건 진짜 바보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과장 왜 달아줬느냐. 과장부터 급여를 많이 주거든요. 그게 왜? 간부라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로 치면 셀장 그런 개념. 그때부터 그 사람은 자기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밑에 부하 직원이 어떻게끔 자기를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거.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람 세우는 게. 자기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회사도 그래요. 사람에 집중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곁에 열두 제자 있었잖아요. 다 보면 막 미성숙한 사람들처럼 보이잖아요. 막 하는 거 보면 예수님 막 애만 막 미기고 새기고 하는 거. 근데 그래도 이 제자들이 참 순수하잖아요. 군중들이 다 떠날 때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너희도 떠날래? 이랬더니 뭐라 합니까? 그 제자들이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갑니까? 라고 제자들이 다 얘기하잖아요. 순수하잖아요. 진짜 제자들. 그 항상 주님의 그 열두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양육했죠. 우리도 보세요. 우리 셀 동역자들, 셀원들 참 어떻게든 훈련 받겠다고 버티고 해보겠다는 거 보면요. 참 순수하고 뭔가 그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줄 게 있는 리더가 돼야 되잖아요. 줄 게 뭔가 줘야 되는데 고갈되고 내가 뭐 쓰러지거나 안 되는 거죠.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열두 제자들을 항상 데리고 다니는 거죠. 그 양육하잖아요. 특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3인방은 뭐 집중적으로 더 양성을 많이 하잖아요. 시간들을 더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또 어떤 사람을 또 봅니까? 주변에 연약하고 영적으로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또 시간을 집중적으로 할애했습니다. 그렇게 내 가까이에 있는 제자들 그걸 중심하고요. 그리고 아주 연약하고 진짜 이 사람들 그리고 영혼 전도하려고 할 때도 그런 사람들 지금 막 힘들고 쓰러지고 있는 파산 직전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변두리 인생들 마태, 삭개오 인생이 파산난 그 힘든한 사마리아 여인 찾아가잖아요. 가늠한 여인 찾아가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사람들 만나고 그 사람들 악수만 하고 아 이제 수고하십니다 하고 뭐 정치인처럼 악수하고 간 게 아니잖아요. 아이 투 아이 눈을 맞추고 그 사람한테가 항상 이런 말해라 말해라 눈을 보면서 항상 몸을 해야 됩니다. 애가 왔을 때도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몸을 틀으십시오. 애를 보고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 애는 다 느낍니다.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 고개만 돌리지 마시고 몸통을 틀어야 됩니다. 주목을 하고 그 사람한테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고 쇼킹이 확 스파크가 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다 변화시켜줬습니다. 시간 관리 안 되는 분 중에 간혹 이런 분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돕는 분 중에 시간 관리고 뭐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사람이 있는 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분 중에서는요 많은 분들이 영이 잠들어 있고 영이 병든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 시간 관리하고 싶어도 아까 에너지가 부족한 걸 넘어서 가지고 아예 그냥
번아웃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영이 병들고 잠들면요, 막 무력감에 빠집니다. 한없이 처져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착한 사람들 가운데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착하고 이런 사람들. 보세요. 다음 장면 보세요. 요나에 보면, 요나 이야기 보면요, 요나가 하나님을 떠나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맞죠? 막 도망가 버립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과 하고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요나가 이상해져가지고 하나님부터 멀리 멀리 도망가 버립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잘 주변에 보세요. 자기가 돕는 세론들. 사람이 도망갑니다. 새벽기도 나가던 분이 새벽기도 끊고요. 철야 늘 나가던 분이 철야 딱 끊어버립니다. 심지어는 주일 예배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영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영적으로 병들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멀리해 버리기 시작합니다. 성경도 멀리하고요. 이게 망가지는, 사람이 망가지는 첫 번째 정상인 것입니다. 하나님 멀리합니다. 영이 병든다는 그 신호입니다. 다음 장 넘겨보십시오. 그래서 요나서 1장 5절에 보면 요나가 도망가가지고 배 안에 들어가서 숨어서 자잖아요. 여기서 요나가 잠든지라,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실제로 잠이 드는데요, 이게 성경에는 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준다고요? 잠을 준다. 이 요거는 좋은 잠이거든요. 꿀잠. 네, 꿀잠이고요. 요 요나가 자는 잠은 영이 잠자는 거예요. 영이 잠자는 거. 하나님께로 도망가 버리면 내 영이 푹 잠자냅니다. 그래서 깰지어다 내 영혼아. 네? 잠자는 영혼아 깰지어다. 이 요나가 우리 보통 내적 치유할 때 보면 슬럼버링이라고 하거든요. 슬럼버링 스피릿이라고 하거든요. 잠자는 영. 쿨쿨 잡니다. 그냥 안 깨어나고 주변에 내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 자꾸 눕고 싶고 자꾸 여러분 가운데 굉장히 열심히 사역하다가 열심히 수고하고 기도했던 분인데 어느 날 요즘 들어서 갑자기 눕고 싶고 자고 싶고 자도 자도 계속 피곤한 분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집안에서 집안일도 안 치우고 자도 피곤한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계획이 없어가지고 시간 계획이 없어가지고 안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영적으로 몸이 완전히 망가지고 피곤해지고 병들어진 겁니다. 피곤해서 그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잠자는 영혼들이 시간 관리가 그런 사람들은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시간 관리고 뭐고 나 싫다는 이런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주변에 많아요. 근데 우리 팀에도 보면 내가 우리 팀에서 뭐 동역자 할 때도 딱 봤는데 눈이 그냥 이 사람이 원래 뭐 운동도 잘하고 생생한 사람인데 딱 말씀할 때나 영적인 거 할 때 보면 딱 졸리는 눈 완전히 이 주부들 중에서는요 남편이 너무 독해가지고 믿지도 않고 박해하고 너무 독하고 악해가지고 평생 시달리다 보면 영이 막 잠든 영혼이 막 이 잠든 영혼이 막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시달리고 지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영이 견디다가 버티다가 나중에는 영이 병들어가지고 자꾸 깔아앉게 되는 겁니다. 진짜 그런 사람은 자꾸 눕고 자꾸 기어 들어가고 영이 병든다는 거죠. 그래서 잠자는 영, 조는 영, 슬럼블링 스피릿이라고 하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잠자는 영혼아 깰지어다. 한번 해 주십시오. 네. 네, 잠자는 깰지어다. 예, 정신 번쩍 차려야 됩니다. 이거는 육체적으로 막 정신이 아니고 진짜 영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영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스프릿 우리 사람의 영이 힘이 오면 영이 힘이 오면 어떠한 어려움도 다 이겨냅니다. 실제로 그런 거 여러분 다 경험해봐서 잘 알잖아요. 기독교 제가 어떤 방송국에서 어떤 간증을 봤는데요. 순복음교회 어떤 권사님인데 이분이 말기 암인가 이게 걸려가지고 그 순복음교회 처음 오신 날이에요. 뒤에 앉아 있었어요. 이 할머니가 설교를 듣는데 설교할 때 한데 그분 말로 오냐면 설교를 막 하여 나가시는데 그 강단 앞에서 이 파도 같은 게 팍 치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 파도가 쭉 오더니 자기를 툭 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 정도로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예배를 드리고 막 그래가지고 탁 쳤는데 막 이 사람이 예배를 딱 드리고 나왔는데 여의도잖아요. 여의도 빌딩을 보는데 여의도 빌딩 숲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딱 자기 표현을 말하면 그 할머니 표현이 자기 몸에서 힘이 딱 오기 시작하는데요. 자기가 한번 확 이렇게 하면 빌딩이 확 다 무너질 것 같아. 그런 느낌이 확 든대요. 그리고 그 시에 바로 그 사람이 그 병이 다 나아버렸어요. 그리고 교회도 세우고 그 이후에 사람이 살아. 이게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이 영이 확 온다는 건요, 뭐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육신하고는 완전 차원이 다릅니다. 영의 문제는요.
이 요나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사역 많이 하신 분들 중에서도 그렇고요. 진짜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젊어도요, 영이 잠들면요, 모든 게 다 끝나버립니다. 몸이 불편하고 위장이 안 좋고 이게 문제, 육신의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영이 병든 사람은요, 영이 빨리 회복되지 않으면요, 큰일 납니다. 이게 점점 많이 깊어지면 깊어지는데 내버려 두면요, 더 깊어지고 망치로 때려도 깨어나지는 않습니다. 예, 빨리 차고 나와야 됩니다. 정신. 아, 그래서 영이 회복되는 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굉장히 힘든 부분들입니다. 요나가 이게 병들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멀리 멀리 도망가다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어야 영이 삽니다. 도망가면 이제 영이 잠들어가지고 영이 그 안에서 졸아버리는 거예요. 그래, 착한 분이 많이 걸립니다. 착한 분. 참고, 참고, 견디고, 여행도 못 가고, 막 일만 하고, 울고, 견디고, 견디고, 몸은 병들었는데 영까지 병들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자꾸 졸리고 눈이 감기고 가라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사가 귀찮아지는 거죠. 영이 병든 사람이 자기가 압니다. 자기가. 그게 영이 살아나면요, 온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세상에 할 게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하면 재미있고 할 일도 많고 기쁘고, 영이 죽으면 끝장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집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딱 압니다. 이거는요, 본인이 압니다. 다음 장면에 보십시오. 그래서 영혼이 병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정상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극단적인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영혼이 병든 사람이라고 보면 압니다. 말을 보면 압니다. 내가 이 정도 얘기했는데 모르면요,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그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은요, 그 극단적인 말을 합니다. 극단적인. 요나가 뭐랍니까? 나 죽여주세요! 이러잖아요. 나중에 사장이 보면요. 내 죽여달라고 그냥. 죽여달라고. 이런 뭐 극단적인 말. 죽겠다. 뭐, 나 죽을 거야. 뭐. 극단적인 행동도 극단적인 행동을 합니다. 말도 하고. 그 헤어지자. 뭐. 막 그런 남편한테 헤어지자. 뭐. 말이 성령의 통제를 못 받습니다. 아무 말이나 툭툭 튀어나옵니다. 내가 니하고 살면 손에 장을 찢는다. 뭐. 이런 말도 막.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막 샘플로도 하면 안 되는데. 극단적인 말이 나오면요. 아, 내 영이, 내 스스로 셀프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내 영이 지금 병들어가고 있구나. 그렇게 알면 됩니다. 내 입에 나오는 말이 영입니다. 그게 내 입에 말이 영입니다, 여러분들. 말을 들어보면 병들은지 압니다. 반대로 여러분들 축복받기 직전에 사람들 보면요, 말이 확 바뀝니다. 이 사람이 확 피기 직전에 성도님들을 잘 관찰 한번 해보십시오. 축복이, 그 사람이 축복이 확 열리기 직전에 이 사람이 딴 사람이 됩니다. 딴 사람이 된다는 게, 다른 게 딴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말이 딴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말이 딴 말을 해요. 굉장히 말이 겸손해지고, 온화해지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말이 막 이 사람 입에서 막 술술술술 나옵니다. 그러면 곧 그 사람 인생이, 가정 형편이 확 핍니다. 주님 축복받는 겁니다. 참 신기합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 주변에 보면요, 자꾸 말로 인생 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 자기가 꼽니다. 말로. 정말 말 조심해야 됩니다. 인생이 꼬입니다. 극동방송에서 예전에 또 이것도 간증을 한번 들었는데요. 어떤 미국의 어떤 여자분인데 6년 동안 애가 안 들어서는 거야. 우리 기도에도 애가 안 들어서는데 남편이 어느 날 이혼 서류를 들고 가지고 이혼하자고 이제 내가 종손인데 이제는 뭐 애 대를 이어야 되니까 이혼 도장 찍어 달라고 남편이 얘기를 하네. 이 여자가 기가 막혀 가지고 막 금식을 하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3일째 금식을 하고 3일째 되는 날 하나님 내가 왜 애를 이렇게 못 갔습니까? 내가 왜 애를 내가 못 갔습니까?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여자의 옛날 고등학교 3학년 때 기억의 한 장면을 팍 보여주는 거야. 뭔 장면이냐면요. 고3 때 이 여자분이 시험 공부를 막 하고 있는데 자기 언니가 많아요. 일찍 취직가가지고 조카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엄청나게 사람 많은 거야. 이 조카들이 여기 집에 놀러 와가지고 막 귀찮게 하는 게 귀찮게 하고 막 시험 공부하는데 시끄럽게 하고 막 귀찮게 구니까 자기 혼자 말하는 거야. 혼자 말로. 난 시집 가면 죽어도 애 안 낳아. 죽어도 애 안 낳아. 그 말을 하나님 확 보여주는 거야. 죽어도 나 애 안 낳아. 주님께서 이것 때문에 너의 태의 문이 닫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이거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돼요. 내 혼자 말로 말했는데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하나님. 그러면서 막 회개를 하는 거야. 이 사람이. 회개를.
그러면서 그 사람이 애가 들어섰는데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아들을 낳고 방송국에 와가지고 이제 간증을 하는 것들을 그때 들었는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이 결혼하자마자 바로 애 왜 못 가지게 합니까? 왜 못 가? 당연히 하나님 그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 기도를 받고 나서 애를 딱 주시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받고 나서 애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주변에 애기 못 가진 옛날에 했던 말들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뭐 낙태 수술을 했다든지 주변에 친분 그런 것들이 회개 기도를 하고 묵힌 것들을 다 풀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많은 것들이 그게 태의 문을 닫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게 대해서 집중적으로 아무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딱 타겟을 세워서 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타겟을 통해서 그래야 무너집니다. 그래서 영적 도회를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대부분 하나님은요 자기가 성경에 써놓은 말씀을 하나님 스스로도 어기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본인이 그 언약을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도 그렇게 함부로 어길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 언약이라는 거예요. 약속에는 구약, 신약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겁니다.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리는 거꾸로 된 개념이 아니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겁니다. 그 여자분이 그렇게 푸니까 풀리는 거예요. 그렇게 막말하고 절대 혼잣말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입술로 얽힌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이 병들면요 얽히고 막 슬키는 말들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죽여주세요. 막 요나 보세요. 막 내가 너랑 살면 뭐 자갈지. 인간의 말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함부로 말하면 큰일 납니다. 화가 나니까 막 그런 막말 하잖아요. 요나도요. 선지자는 무슨 말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입에 넣어주신 그 말만 탁탁 해야 됩니다. 딴 말 하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말 뱉어내면 안 됩니다. 시간 관리하실 때도요. 하나님이 멀리하고 굉장히 세속적으로 바쁘게 살면 처음에는 견디고 버틸 수 있지만요. 그게 계속 쌓이고 쌓이면 영이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도 잘못해가지고요. 계속 세상적으로만 막 시간 관리 막 돌리잖아요, 자기. 그러면 하나님 멀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일어나는데 병들고 병들고 나중에는 번아웃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떠나고 몸도 병들고 영도 병들고. 그러니까 시간 관리 이게 그냥 시간 쪼개서 관리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시간 관리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영이 병들게 됩니다. 하나님 떠나게 되는 지름길로 지금 뛰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 사명, 영적인 시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고 영적인 것을 우선순위에 올려놓으십시오. 그래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된다. 그럴 때 이렇게 될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그 시간 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에서 제가 시간 잘하는 사람들 제가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관찰을 합니다. 여러분 관찰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누가 참 시간 잘하고 하는 것도 잘 보고 그대로 따라하십시오. 그게 참 중요합니다. 주변에 관찰을 해보십시오. 잘하는 어떻게 가서 물어봐요. 왜 그렇게 잘하세요? 어떤 비결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가르쳐줍니다.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왜?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는데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 우리 직장에서 시간 관리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정리정돈은 잘합니다. 책상 위가요 깨끗합니다. 실제적으로 일 잘하는 사람, 일 못하는 사람은 대차분하게 막 이랬고요. 막 커피 먹다가 쏟은 것도 있고 막 이런데 일 잘하는 사람은 책상 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딱 일할 때 되면 딱 A4 용지 하나 그리고 연필 하나 그리고 그림을 그려요. 그림 그리고 오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다 정갈하게 씁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결정하고 해결하고 얼마나 깔끔하면 그러면 생각이 정리정돈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생각 안에 생각이 많아지면 정신분열증이 일어나잖아요. 가지를 못해요. 뭐 주주주주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행동을 못 하는 게요. 왜 그러냐면 생각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군인들한테는 생각을 단순화시키잖아요. 야, 흑파하면 흑마 하중에 파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이 왔는데 총을 못 쏘잖아요. 생각이 많아지면 쏠까 말까 저 사람 맞으면 아플 텐데 이런 생각했다면 총 못 쏘는 겁니다. 왔다 쏴버려요. 단순 반복입니다.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습관이 21일 드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정리정돈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일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딱 그거 종이 하나. A4 용지 이면지 있지 않습니까? 다 쓰던가. 참 알뜰해. 뒤에 이면지를 하다 요만큼 두께 막아가지고 찍기로 딱 꽂아가지고 그걸 딱 작성해놔요. 연필 하나 딱 올려놓고 가만히 기도하고 자기가 딱 내가 아까 쓰는 거예요. 투두리스트 쓰고 그걸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리고 또 복잡한 것들은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려서 그걸 그림을 한참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해결점이 나와.
보통 그런 형사 영화나 이런 거 추리 영화 보면 막 큰 보드판에 막 있잖아요. 뭐 관계도 그려놓고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려놓고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그러면 해결점이 탁 나옵니다. 계속 머릿속에만 있으니까 안 돼요. 여러분 쓰세요. 꿈도 쓰고 여러분 비전도 쓰고 사명도 쓰고 많이 써보세요. 많이 쓰는 게 중요합니다. 자꾸 머리만 생각하니까 이러다가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스르륵 녹아내리는 거예요. 여름철에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리는 거예요. 생각이. 쓰면요. 특히 연필로 쓰세요. 사랑은 연필로 쓰는 것처럼 꾹꾹 눌렀으면 그게 굉장히 각인이 됩니다. 그리고 정리정 잘 되고 그 일하는 거 잘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 분들 참 아, 일 잘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 머리 아픈 복잡한 일 해결하고 그렇게 배치하면 여러분들 그리고 아침에는 말씀과 기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오늘 무슨 일을 할 건가 쫙 그 불로 쓰는 거 딕테이션 하면 되는 거예요. 레위기가 어떻게 쓰셨다고요? 그 저기 올라가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딕테이션 한 거예요. 자기가 쓴 게 아니고 하나님 불러주는 거 딕테이션 한 거야. 그게 지성소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간이 참 여러분들 너무 허비하게 보내는데요. 유명한 시에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당신이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다. 참 이 말 들으면요 간절함이 묻어나오죠. 그 하루 더 살아보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내일 내가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함이 오늘 나는 그 시간을 아무 흠이 없이 그냥 허비하고 보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일 염려를 내일 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절대 내일 염려를 오늘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식을 무슨 양식을 구하랍니까? 일용할 양식. 일용, 월용, 주용 아니고 일용. 오늘 그 양식 먹었으면 됐다. 내일 양식 고민하지 마라. 일용할 양식만 구해라. 내일 걱정하지 마라. Present is present. 지금이 선물이다. 저도 그런 거 말해요. 지나서 보면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게 많죠. 아, 내 팀에 있다가 다른 팀 간 사람도 아, 내 팀에 있을 때 왜 그 사람하고 내가 교제를 안 했을까? 몇 년 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성지순례 참 좋았었는데 그때 내가 그때 생각하면 좀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었는데 그런 거 그 순간은 거기 가치 있는지 몰라. 꼭 지나서 보면 가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신약의 부자가 이러잖아요. 곡간을 오늘 허물고 더 큰 곡간을 짓자고 할 때 하나님이 비웃듯이 이런 말 하잖아. 내가 너 오늘 데려갈 거다. 무슨 소용이냐 그게. 이랍니다. 오늘이에요. 오늘. Present is present. 오늘 내 주위에 있는 사람 그걸 보는 거예요. 죽음을 앞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이 제일 후회하는 게 죽음 직전이 제일 정직한 사람은 제일 정직하거든요. 후회하는 게 뭐냐는 거죠. 아, 그때 말했죠. 아, 그것 좀 더 할 걸, 땅 좀 더 살 걸. 그때 그 투자, 그 사기 안 당했으면 그런 거 하나도 생각이 안 나. 내가 왜 그 사람을 용서 못했을까? 내가 그 사람을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왜 내가 남 눈치 보다가 좀 더 도전적인 일을 못했을까? 왜 남 의식하면서 남의 눈 의식하면서 그래 살았을까? 도전적이고 모험적이고 왜 적극적으로 내가 못 살았을까? 너무너무 후회한답니다. 우리 어머니 내 돌아갔을 때 했는데요. 와, 우리 어머니가 엄청나게 무서운 분이에요. 독하고 완전 여장부거든요. 완전 역을 걸크러시인데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버지를 용서 못한 게 제일 후회된다고 진짜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놀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절대 그런 말을 하실 분이 아닌데 사람이 죽음 앞에 그러면 뭡니까? 저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죽기 전에, 죽기 직전에 깨달은 걸 왜 지금 못하냐는 거죠. 죽기 직전에 하는 그게 가장 소중한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나는 항상 어떤 사람하고 싸울 때 되면 내가 죽음 직전에 저 사람을 내가 왜 용서하지 못했을까? 라고 말을 하면 그냥 거기서 바로 용서하면 되는 거죠. 진짜 용서되는 겁니다. 그거를 생각하면 미래의 끝그림을 생각하고 지금 돌아보세요. 우리 퍼즐 맞출 때 끝그림이잖아요. 끝그림이 언제 놓습니까? 맨 뒤에 끝그림이잖아요. 그 끝그림을 보고 지금 퍼즐 맞추는 게 맞죠. 맞잖아요. 그 끝그림을 보라는 거죠. 그러면 용서 못할 사람도 없고요. 죽음 앞에 그 도도한 죽음 그 앞에요. 모든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용서 못할 사람이 왜 어디 의가 있습니까? 지금 앞에 눈앞에 것만 보니까 그런 거죠. 그 죽음 앞에가 아, 참 남 눈 의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너무 뭐 남 눈 의식하면서 자기 인생 사는 게 아니고요. 가면을 쓰고 살고 있어요. 지금부터 보면 내가 왜 성경책 하나 나오면서 웃기고 막 이래 솔직하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세요. 제발. 왜 그렇게 못 살고 왜 남한테 보여주는 왜 가면적인 인생을 살고 끝에 가서 후회하잖아요. 왜 내 인생 못 살고 남을 보여주는 인생을 왜 살았을까? 다 후회합니다. 모험적이고 도전적이고 적극적으로
한 번뿐인 이 땅에서의 삶은 한 번뿐인 인생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사십시오, 여러분들. 예. 자, 오늘 강의 요약하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사명. 많은 시간으로 여러분 헤매지 마시고 핵심 사명. 내 사명을 먼저 발견하십시오. 돌아가서 일하려고 하지 마시고 과연 하나님이 유니크한 거 나한테만 준 사명이 뭘까? 그거 하나 근지하시고요. 그리고 그거 쓰세요. 그리고 그거에 오렌티드 돼가지고 계획을 짜십시오. 그 외에는 다 버리십시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Everything is nothing.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다 하려고 하는 게 하나도 못하는 겁니다. 카이로스의 때를 놓치지 마시고요. 분별하고. 그리고 아버지와 교제. 항상 아침에 지성소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일보다는 누구야? 사람의 포커스 맞춥시오. 일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 옆에 지금 있는 사람. 내 동역자, 내 세론, 내 팀원에 있는 사람들. 크게 집중하십시오. 나중에 후회합니다. 왜 그때 그리 못했을까? 여러분들 모든 그런 삶을 살 줄 믿고 선포합니다.